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어디 가지? 잠깐만요. 네,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제일 귀한 것들을 드렸어요 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아, 우선 사진 읽어드릴게요. 동방박사 들이 제일 아낀 것, 귀한 것들을 드렸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저 별둥 보게 한 돈박박사 동쪽 나라의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저 별을 따라 가야 해. 저 별은 우리 새로운 왕에게 데려다 줄 거야. 줄 거야. 그들은 이 왕이 매우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이 지금 조그만 나귀일 뿐이지만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박사들은 나팔을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 왕에게 드리려고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 했어요. 그 별이 가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드디어 그 별이 멈추었어요. 그곳은 베들레헴이었어요. 여기가 나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이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께만 드리는 황금과 물약과 유량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갔어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행복했어요. 별이 아기 예수님을 데려다 주셨어요. 네, 오늘은 동방박사들이 제일 귀한 것을 드렸어요. 저는 이야기를 읽어봤네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